마지막. 아 마지막이라니까 진짜 이상해 느낌. 아 왜 여기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빠지지? 네 오늘은 4차 미션 결과에 따른 언더 19 네 번째 순위 발표식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순위 발표식이에요? 본격적인 순위 발표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돌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순위 발표식은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 오를 최후의 예비돌 19인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순위 발표식입니다. 하지만 랩팀 방준혁 예비돌은 소속사를 통해 하차 의사를 밝히며 지난 경연에 참여하지 않아 언더 19 중도 하차가 최종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보컬팀 지진석 예비돌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앞으로 언더 19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치료 빨리 잘 받아서 다시 꼭 저희 팀 친구들이랑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점 예비돌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순위 발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23명의 예비돌이 남았습니다. 이 중 디렉터 콜라보 미션 전체 순위 결과 1위부터 19위까지는 생존, 20위부터 23위까지 하위 순위 4명은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4차 온라인 투표는 기존의 9명 투표에서 3명으로 투표수가 준 만큼 예비돌 순위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픽으로 바뀐 순간부터 리셋인 거잖아. 엄청 오를 수도 있고 엄청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3픽이면 진짜로. 와, 꼭 붙었으면 좋겠다. 과연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 오를 최후의 19위는 누가 될까요? 우와. 우와. 와, 진짜 떨린다. 랩팀도 한번 전원 생존하는 일이 있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탈락자 없던 적이 없지 않나? V맨 끝에라도 쓰고 싶어, 진짜. 19위 안에만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이제 파이널 무대니까 꼴찌를 하더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슬아슬하게라도 19등이라도 꼭 19등 안에 들어가지고 이번 파이널 무대 꼭 쓰고 싶습니다.